네, 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니헤미야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영상을 촬영하는 순간까지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정말 어젠가 며칠 전인가 이 팔복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팔복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 놀랍게도 이 팔복에 대해서 구약을 전공하신 학자가 이 팔복에 대해서 다룬 책이 출판이 되어서 장안의 화제, 센세이션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서 같이 모시고 또 느헤미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전성민 교수님이십니다. 네. 인사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성민입니다. 예, 전성민 교수님, 우리 느헤미야의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시고 지금은 우리 캐나다 밴쿠버의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대학교 뷰의 우리 전임으로 계시기도 하지요. 전 교수님이 지난 1년 동안 한국에 안식년으로 계셨더랬습니다. 어떻게 캐나다 사시다가 한국 서울에 1년 사시니 어떠시던가요? 아, 이거는 어떤 의미의 웃음일까요? 일단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구년이라는 게 사실은 연구년이라는 게 교수가 보통 수업을 하던 일들을 좀 접고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참 감사했고 또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와서 또 성서 유니온 공동체에 또 같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또한 되게 복된 되게 즐거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이제 연구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보통 안식년 말하는데 안식년 그러면 노는 것만 같아서 연구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연구년 이상으로 제가 영업년이 되어야 된다. 영업년을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연구년도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물이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한데 하지만 1년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이제 곧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전 기억나요. 정 교수님 처음에 오셔서 이 1년, 연구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다 해서, 야, 이분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 하여튼 그 결과로 이 팔복이라는 멋진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묻기 전에 좀 더 우리 듣고 싶은 것이, 뭐, 오랜만에 한국을 1년으로 장기 체류를 하셨는데 어떠시던가요?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뭐, 한국에서 인상 깊었던 것들을 그냥 일상 가운데 얘기를 하자면 어떤 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간다든지 식당에서 식사한 이후에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지 뭐 이런 데 가는 공간마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세계적이라고나 할까요? 너무 좋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멋지게 만들지 않으면 이제 유지나 맞아.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되는 어떤 어두운 구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겉으로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놀라운 사회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고요. 뭐 행정 서비스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캐나다랑 비교해서는 뭐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나라고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더라고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돈만 있으면 진짜 그렇죠. 너무 쾌적한. 네.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이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1년 동안 그런 경험들, 그런 사건들도 이렇게 약간 더 가까이서 경험을 했고 그렇죠. 그거를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보시는 분들은 다 느헤미야는 그럼 얼마만이실까요? 사실 느헤미야 초창기 멤버라고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느헤미야에 대한 우리 정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제가 여길 봐야 될지 여길 봐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네. 일단 뭐 느헤미야 제가 10년 전에 느헤미야를 떠나서 주에 가서는 제가 1년마다 한 번 정도씩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 홍보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특강도 해라, 강의도 해라 이렇게 불러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컨택이 오지 않나요? 제가 매년 방문 올 때마다 이렇게 와서 인사는 드리긴 하는데 강의 요청 얘기는 뭐 없어져서 이제는 아주 잘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올해 연구는 온다고 1년 동안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뭐 강의나 강좌를 좀 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뷰에 있는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제 연구들을 좀 마무리하겠다고 오는 와중에 또 하나의 장기적으로 제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수업을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올해 감사하게도 부탁을 주셨지만 제가 좀 고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 교수님 어떤 책이라도 나오면 꼭 느헤미야에서 같이 좀 이야기해보자
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 한 해를 기다렸죠. 그 결실이 오늘의 팔복이죠. 그러니까 책이 나올 때마다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 게 그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책이 3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니까 3년에 한 번씩 이런 거 하면 저는 충분히 감사할 따름이죠. 네. 우리 팔복 말고 또 그럼 원래 또 하나 책을 하신 게 뭐였었죠? 아, 뭐 제가 직접 번역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박규태 목사님이 번역하신 거를 제가 약간 감수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보면서 같이 도울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서의 역사라는 책이죠. 그 책도 우리가 이따가 좀 꼭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얘기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아, 그런가요? 오케이. 이제 우리 팔복 이야기 조근조근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발. 아니 왜 구약학자가 팔복을 건드리셨어요? 그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인데요. 그곳에서 제가 일하면서 쓰게 되었던 책들의 제목이 이제 세계관적 설교, 세계관적 성경 읽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세계관적 성경 읽기에서 21세기 한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 세계관이 생각해야 될 자리와 방향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권 아니라 욕망의 제자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가는 용기, 경계를 넘어가서 만나는 타인들에 대한 우리의 환대, 그리고 다른 분들과의 대결이 아닌 대화의 세계관,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게 되는 인류의 번영, 또 평화의 세계관. 이게 이제 완벽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다섯 가지 흐름은 잘 뽑았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이제 제가 세계관적 성경 읽기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안 읽어보셨군요. 안 읽어봤는데, 하나하나는 저 정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있는데, 와,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에, 쫙! 이야기가 되는군요, 이게. 네, 그 나름대로 흐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평화에 대한 고민을 저희 학교에서 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벌써 한 3년 됐나요? 평화학 MDB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평화학 MDB 커리큘럼을 짤 때, 거기 캐나다에 있는 신학대하고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안해 주신 게, 이 평화학 세계관 MDB를 할 때 꼭 필요한 과목이 복음서의 신학과 윤리다. 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신학 이야기 할 때, 보통 그 윤리 할 때 뭐 바울 서신, 바울 신학들 많이 하지만 복음서의 신학과 윤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복음서에 대한 관심 좀 가지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비해서 김병현 교수님이 그 과목을 담당해 주고 계신데 그 복음서의 신학과 윤리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 생각해 보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는 이제 팔복이 어떤 면에서 가장 핵심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줄기이고 또 하나의 줄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의 자리와 방향을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세계관적 성경 읽기에 보시면 그 방향들마다 적절하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본문들에 대한 제 읽기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본문들인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사실 원하는 본문에서 그렇죠. 뽑아낼 수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건들지 않으면 그냥 그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섯 가지 자리와 방향이 성경적인 토대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본문들을 다루었는데 이게 나 혼자 취사 선택을 한 건 아닌가라는 이제 점검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런 점검을 하려면 내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본문을 통째로 보았을 때 거기서도 그런 주제들이 전체가 다 발견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궁금함이 생겼던 거예요. 사실은 팔복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를 좀 보면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다섯 가지 자리와 방향이 확인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팔복을 읽으면서 과연 그 주제가 여기 딱 정해진 요 본문 내에서 제가 취사 선택하는 본문이 아닌 주어진 본문 내에서도 드러날까, 찾아질 수 있을까, 요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을 쭉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표현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놀랍게도 그 다섯 가지가 팔복에 딱 박혀 있더라. 딱 그 안에서 찾아질 수 있더라. 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렇게 가면은 정 교수님 나름으로 전개하는 일종의 구약신학도 되겠어요. 그렇죠. 구약신학보다는 전체 세계관 시리즈 같은 느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계관적 설교에서는 세계관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주제를 나누었다면 두 번째 책에서는 이제 나아갈 방향들을 나름대로 제안을 했고 세 번째 책은 그중에서 평화라는 주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다리가 되었고요. 사실 이제 서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1년 동안 책으로 나오진 못했지만 썼던 한 다섯 편 정도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전체로 묶으면 온 세상을 위한 구약신학이라고 묶을 수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본문은 뭐 모세 오경밖에 되진 않지만 그 본문들을 다루면서 제가 생각하게 됐던 건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이제 플레이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을 하지만 구약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인종 말고 혹은 그 좁은 언약 공동체 말고도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얘기는 아까 다루었던
욕망과 경계와 환대와 대화와 그 평화에서 특별히 대화를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토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평화의 세계관에 대한 신약적인 점검 혹은 성서 전체적인 점검이라면 제가 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책은 이제 대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들을 구약 성경에 좀 찾아보자. 이런 작업이 아마 다음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나오겠네요, 진짜. 그게 이제 제가 연구년 동안 제가 그동안 밀렸던 책을 이렇게 쓰고 싶어서 생각해 개수를 세봤더니 9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9권을 다 작업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책, 그 글들을 좀 연재하는, 물론 아주 많은 양의 글은 아니지만 연재하던 기회가 있어서 막상 지내고 보니까 남은 글이 이제 그 5편의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해서 얇겠지만 책으로 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단순히 두 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권쯤 더 있다. 그리고 지금 한 반쯤 작업하는 게 또 있다. 그래서 한 내년 6월쯤 되면 아, 두 권보다 조금 더 했었구나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주 뭐 기대가 되고 정 교수님이 하여튼 천천히 글을 쓰시지만 다른 많은 공사 담아가신 일들이 있어서 천천히 쓰시지만 천천히 글을 쓴다는 걸 아주 뼈 아픈 말씀으로 듣도록 아니 기대가 돼요 정말 나오는 책들마다 아, 이 구약학을 튼튼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신앙 전체를 다루어 가는 게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위한 아마 선생님 영향도 있겠지만 온 세상을 위한이라는 구약신학도 뭐 흥미로운 제목이고 아주 기대가 되네요. 사실은 그 주제를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 다뤄놨던 그래서 가서 좀 다시 좀 제대로 봐야 될 책 중에 하나는 브루그만의 구약신학이에요. 브루그만이 이제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구약신학을 전개하면서 지금 기존적 기본으로 여지껏 구약신학을 이야기할 때 센터를 찾았던 그런 방식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들을 같이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법정의 은유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증언, 코어 테스트모티가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초대받지 않은 증언이에요. 영어로 이제 unsolicited인가요? 초청받지 않은. 근데 그게 이제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 이방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방의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들을 모아놓은 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신학을 할 때 그 책에 이제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좀, 덜 관심을 갖고 읽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가서 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온 세상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신학적 의미들을 찾아내는 게 제가 아까 제안했던 5가지 자리와 방향을 더 두텁게 만드는데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우리 기독령은 느헤미야에 들어가는 온 세상을 위한 뭐 신학, 신앙 이런 표현들의 가장 큰 기여가 전성민 교수님이기도 했죠. 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뭐 저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노골적이고 또렷한 표현들이 잘 없던 때인데 전 교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게 느헤미야에 지금까지 이어지게 했다 싶습니다. 이 팔복책이 그래서 이렇게 배경 속에 나왔는데 글쎄요. 뭐 이 안의 내용이 제가 아직 오늘 책을 받았고 어제 나왔고 이러기 때문에 못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읽으실 거죠? 곧 sooner or later. 내일 읽으시고 모레 포스팅해 주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자로서 자기가 쓴 글 가운데서 가장 힘주어 쓴 챕터가 있다면 가장 뭐 애착이 간다, 애정이 간다가 있다면 이 사실 챕터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애정이 가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수록 힘이 좀 빠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연구할 때도 뭐 참고했던 책들의 수도 초기에 앞에 있는 구절들을 할 때 했던 그 시간과 열정들이 이게 매주 설교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갈수록 지치는 경향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흥미로웠던 건 뭐냐 하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시작할 때는 아 이거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고 지금 되게 빤한 이야기인데 제가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까가 매주 힘들었었는데 그 책을 보고 고민할수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요거는 팔복에 관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걸 최소한 하나 포인트 이상은 하나씩은 제가 더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게 맨 마지막 5장 10절, 11절, 12절 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얘기는 너무 들어왔던 얘기밖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제 한국 와서 작업을 하면서 하나의 포인트를 새로 찾아서 그때 너무 기뻤고요. 근데 각각의 포인트마다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책 제목이, 챕터의 제목이 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걸 감히 종교적 우생학에 대한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이제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한 거죠.
아무것도 내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조차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뭔가 그래도 있는 영적으로 뭐가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부자들을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근데 영적으로 부자들을 그나마 교회에서도 더 선호하는 걸 종교적 우생학이다라고 이제 제가 좀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하는 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뒤집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 표현은 최종훈 교수님의 포스팅,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었는데요.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애통하는 자가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이제 우리 애통의 시간이 이제 토요일이라는 은유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의 죽음의 시간, 주일의 부활과 생명의 시간 사이에 토요일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지점에서 한국 들어와서 작업하면서 또 포인트가 늘어났던 게 뭐냐하면, 토요일에 예수님의 음부강화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강화 교리는 예수님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그 음부에 있는 수월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어떤 면에서 동일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요건 이제 김진혁 교수님의 책을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는 경계를 넘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의 슬픔, 하지만 그 토요일에 경계를 넘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긍휼인가요? 긍휼이 여기 있는 사람. 아, 애통하는 거 두 번째고, 이거 순서 틀리면 안 되는데. 아, 순서와 상관없이 가보면 예를 들면 또 온유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온유와 반대되는 거는 이제 싸나움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온유한 자는 거기 있으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얘기는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었던 반면에, 신약은 온유함이 땅을 얻는,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약의 헤렘과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룰 수 있었던 시도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장의 나름대로 이제 신선한 포인트는, 이 헤렘에 관한 문제를 다른 이제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헤렘에 관한 설명을 좀 요청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정한욱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답변을 시도하다가, 이 구약의 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 하신 게 아니든지, 아니 하나님 하신 거면 하나님 사과를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조금은 이제 실험적이고 좀 파격적인 표현을 좀 쓰셨는데, 그걸 가만히 듣다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과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regret,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있고, 그게 어떻게 사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과라는 건 앞으로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죄악을 심판했던 방법이 예전과는 이제 다르게 하겠다,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과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가 근데 좀 파격적인 신학적 실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니 한번 검토나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하나하나 다 있는데, 그렇군요. 이거 지금 다 할 수는 이제 책이 다 나가고, 제목만 보시면 예를 들면 또 뿌듯했던 제목이 완전히 자기 도치적이죠. 자비의 반대말 제사예요. 자비라는 게 수평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제사로 자비를 퉁치려고 하는, 그렇죠. 우리의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제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음이 한결같으려면, 근데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표현이 시편 72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2편은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 혹은 절망 혹은 회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역설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청결함을 유지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청결함이 이제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내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지만, 73편이네요. 네. 73편. 72편, 73편이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청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역설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내가 정의에 관해서 고민했던 건 챕터를 하다가 이게 이런 식의 제 마음에, 와, 제 스스로라도 이 얘기 정말 나누고 싶다는 포인트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의의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는 그냥 맨날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깝깝했는데, 정리를 하다가 제 챕터의 제목을 신앙의 이유라고 정해봤는데요. 아까 온 세상을 위한 구약 신학에서 잠깐 이야기 나온 거지만, 제가 신앙을 가질 때, 이거 좀 사실 겁나 좀 저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신앙을 가질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면, 사실은 굳이 신앙이 없어도 그거 다 얻을 수 있다. 돈, 명예, 건강, 심지어 좋은 성품, 이런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폭넓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나는 신앙을 왜 갖는가? 우리의 신앙은 이유는 뭔가?
라는 생각을 좀, 그 질문을 좀 던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던. 아, 정의가 그렇습니다. 이유인가요? 아, 정의가 이유가 아니고요. 이유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팔복이 진짜 복이라면 구약에서는 나오는 대표적인 진짜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유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내가 받는 복은 굳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뭐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해동용궁사라는 절을 구경을 갔었는데, 거기 가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들 다 똑같이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른 종교나 심지어 그냥 이번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도 필요가 있어서 야 이거 정말 있으면 좋겠다 할 때 그 누군가 그 돈을 채워주고 이런 경험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특별한 경험으로, 물론 그게 우리가 필요하고 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맞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의 이유라면 다른 어떤 신앙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신념이 주는 혜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까닭 없이 예수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했을 때 그 까닭 없는, 사심 없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을 받는 복,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 그 다음에 이제 신앙,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 이게 이제 우리 신앙만이 줄 수 있는 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거는 제가 사실 요런 거 주제들마다 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은 자료들이나 영상들이 있잖아요. 요 주제, 정말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뭐냐라는 건 이제 김준혁 교수님이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을 잘잘법에서 하신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의 구원의 정말 핵심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제와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신 게 있어서 그게 좀 도움을 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 얘기해버린 것 같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이거 보셔도 됩니다. 뭐 책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들으면서 이 종교적 우생학 이야기도 그렇고 뭐 정 교수님 안에 다른 이 우생학에서 흔히 밀린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 뭐 애통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 교수님은 캐나다에 사시면서 어떻게 한국의 이 안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어디서, 아니면 신앙 공동체 밴쿠버의 신앙 공동체 내에서 만나는 교우들을 통해 뭐 자극이 되는 걸까,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일단은 그 자극이나 제가 하는 얘기가 저의 삶을 충분히 담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제 삶이 담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건방진 얘기를 했다. 뭐 이건 좀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요만큼의 이제, 그런 자극이나 이렇게 경험이라고 하면, 사실 뷰에 오시는 분들의 배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첫 학기 때 세계관 기초란 수업에서 나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듣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정말 삶은 다양하구나. 정말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각각 독특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느헤미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아니 뷰가 참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공간이 되나 보다, 그죠? 그러니 계속 그렇게 꾸준히 오시는 거고. 네. 한번 뷰가 왜 그렇게 그분들에게 매력이 될까요? 사람이 변하려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준비하신 답이에요? 바로 딱 나오네요. 하나는 내가 쓰는 시간이 바뀌든지. 아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든지, 아니, 내가 사는 공간이 바뀌든지. 그러니까 뷰라는 공간은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장소가 바뀌죠. 그다음 내가 사용하는 시간의 양과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간은 뭐 좀 숭고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벌어진 시간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뭐 적재가 될 때마다.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기사 뭐 제가 만났던 뷰 졸업하신 분들은 저는 하여튼 단 한 분도 실망스러웠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분들에게 다들 아주 굉장히 결정적이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고 다 이야기해서 아 그것도 놀라운 일이다 싶기도 해요. 물론 이제 통계학의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좋은 간증만 듣고 실패한 이야기들은 이제 수면에 안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뭐 뷰의 경험이 100% 뭐 완벽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건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그 뷰가 도대체 어떤 공간이 돼야 되는가? 학교라는 것은 사실 졸업생들 혹은 그 학교를 지나갔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지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형성할까.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뭐 신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신학교도 그렇죠. 많이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신학교들 가운데 저희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졸업생도 훨씬 많고 또 지명도도 훨씬 높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F 신학교 아니면 뭐 T 신학교 아니면 뭐 G 신학교 뭐 많이 있는데 조금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졸업생들 그런 학교들에서 추구하고 또 내가 그 학교에 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을까를 바랄 때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학교의 교육 목적은 지도자를 양성한다라는 표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뷰는 그러면 어떠한 지도자,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을 이렇게 형성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다윗 말고 우리는 룻과 보아스를 세우는 학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큰 기준도 비전이지만 지금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형성하고 관계 맺을 수 있으면 좋고 또 그러면서 내 주변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한 4대쯤 후에 또 그런 뭐 큰 지도자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고 지금 우리는 룻과 보아스를 세우는 학교다. 혹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우는 학교다. 라는 생각을 며칠 전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며칠 전이군요. 아 그렇군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얘기가 나오면 평소에 고민을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참 인상적인 학교라는 게 오늘날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싶을 때 하여튼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정 교수님께서는 저자로서 이 팔복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혹은 어떤 독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리라 생각 기대하십니까? 책의 제목이 팔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제 비슷하게 붙어 있는 게 이게 전체 제목이 팔복, 쉼표, 예수님의 세계관. 이거든요. 이거 사실 제목을 정할 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관 팔복 할까? 팔복 힘피하고 예수님의 세계관 할까 고민하다가 팔복 먼저 쓰고 예수님의 세계관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어쨌든지 간에 계속 붙잡고 가는 이유는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논의되고 또 실천하는 것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 내지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 좀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세계관 얘기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팔복 같은 경우에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받느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을 논의하는 것이 어떠한 서양의 신학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든지 간에 지금 21세기 한국 기독교에 필요한 것은 평화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세계관이다. 라고 기독교 세계관을 고민하면서 그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조금 더 아쉽거나 못마땅하신 분들 혹은 기독교 세계관의 논의를 어떤 철학적인 논의와 그런 걸 넘어서 성경적인 토대를 더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랬을 때 아 기독교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 우리가 나아갈 바에는 평화라는 것 혹은 구약의 표현을 빌자면 샬롬이라는 게 정말 핵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가 나름대로의 이제 반대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경우에는 지성적인 것만 매몰되면 안 되는 거고 경계를 넘어간 용기의 반대는 중심을 추구하는 욕망인 거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환대의 복음의 반대는 이제 혐오의 율법인 거고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대결하는 건데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시작될 때 약간의 그런 씨앗들도 있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대결을 조장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대결이 성경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말고 대화나 평화나 함께함에 관한 이야기가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할 땐 그 가치들이 놓쳐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 대화라는 것도 기독교 신앙에 혹은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그게 예수님의 세계관이다라고 약간은 수사적으로 강조해보고 싶었던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보다 더 끝판왕은 예수님의 세계관이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수사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로 이렇게 필요 이상의 권위를 가지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관 이야기할 때 철학적인 논의 또 다른 세계관들의 어떤 나쁜 점들, 아쉬운 점들 말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 통해서 복음서에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군요. 혹시 또 이 팔복에서 이 만일 다음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골라서 막 한다라기보단 어떤 본문에서건 그런 다섯 가지를 발견할 수 있냐 이거였다는 건데 가령 뭐 팔복 말고 또 신약에 또 달리 한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아까 지나가다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 아, 히브리서에 네, 히브리서를 쭉 살펴봤는데 아, 그 작업이 좀 돼 있군요. 그것도. 네, 그거는 이제 한 편의 글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좀 작업을 좀 미리 하거나 시간이 좀 충분했으면 부록 정도로 히브리서의 세계관 정도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서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기약한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읽어도 히브리서에서도 제가 보기엔 이 다섯 가지가 딱 나이스하게 쫙 나오더라. 혹시 바울은? 바울은 아직 시작 못 해봤습니다. 아, 제가 바울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구약학 때라는 거 해야 되겠다. 히브리서는 그래도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그렇죠. 성경이고 그래도 제목이 히브리서니까. 아,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정리할 기회가 되면 그러고 나서 들여다보고 싶은 책은 사실 신약에서 고르자면 야고보서예요. 아, 예, 왜냐면 야고보서도 사실은 굉장히 유대적인 배경이 강한 책이기도 해서 뭐 기회가 된다면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정도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르는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랑 약간의 자유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이거 틀려도 전공 아니야 전공 아니 틀린 거 얘기해 주시지 마라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가령 예수님의 세계관을 딱 보여주는 걸로 팔복을 고르셨습니다만 가령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의 세계관 그러면 딱 본인은 어디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사사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가장 뭐 지금 그 질문은 사실 처음이라서 뭐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 야훼 하나님의 세계관보다 이제 구약의 세계관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면 창세기 1장 2장 뭐 그 부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아하. 왜냐하면 이제 세계관 얘기할 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세계관을 드러내는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엇이 문제냐? 자기 중심성의 문제다. 무엇이 해결책이냐? 자기 희생적인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넘는 하나님의 보존하신 은혜다.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창세기 앞부분에 그 얘기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하나님이라는 이제 캐릭터적인 입장에서 그걸 찾아본다면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게 이제 조금은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세계관이라는 말은 잘못하면 혹은 원래 의미 가운데 이게 상대성을 전제하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도 세계관 있고 다른 존재도 세계관 있고 그럴 때 그 똑같은 수준에서 세계관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함의가 있는 단어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관, 야훼 하나님의 세계관 하는 것도 좀 조금 이렇게 고민 지점들 많이 있기는 한데요. 글쎄요. 결국은 뭐 얼핏 떠오르는 건 뭐 십계명일 수도 있지만 십계명도 그 역사적 정황이 워낙 강한 본문이라 딱히 들어가진 않고 창세기 1, 2장, 3장 뭐 창세기 앞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고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토라의 법전들이야말로 저는 이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신명기에 있는 법전들이야말로 야훼께서 원하셨던 세상과 구현이라는 점에서 뭐 중요한 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창세기 1, 2장은 오히려 구약 전체 안에서의 무게에 비해서는 신약의 교회는 너무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 느낌이 그거 이제 저랑 같이 토크하셨을 때 이분은 구약 결혼을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시는 분이고 교수님은 구약 신학을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시는 분이고 저는 창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거기서 조금 약간 시각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사실 뭐 법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법전을 생각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적응, 하나님의 수용 영어로는 accommodation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혹은 하나님의 용인하심 뭐 이런 것들이 법전을 이렇게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사회이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려면 사실 표면적인 의미 이상의 종합을 체계를 해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법전 자체는 노예제도 용인하고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현상도 어떻게 용인되고 있으니까 그 노예제나 가부장적인 것들이 용인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또 하나의 또 신학적인 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틀들은 더 근본적인 틀들은 뭐 어떤 순서나 어떻게 강조되었든지 간에 창세기 쪽에 더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가게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아마 교회에서 강조했던 이야기 가운데서는 저는 이제 그 세계관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주제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데, 창조를 이야기할 때 제가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창조의 억압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브루그만의 표현인데, 사실 이거 다 제 민춘살롱의 영상에 나오는 얘기들이긴 한데, 창조의 억압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브루그만이 보기에 그러니까 창조신학은 국가 권력 혹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결탁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기득권적인 질서를 창조 질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그러한 기능이 창조신학이 가져오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창조신학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그렇게 권력 결탁적일 가능성, 위험이 매우 높다라는 지적을 하는 게 있어서 창조로 얘기할 때 저는 그 부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진짜 교수님 뭐 구약의 수표도 쓰셨던 것처럼 창조 질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벌어졌던 억압들 혹은 진짜 큰 의미에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행위들은 워낙 많은 거라서요. 제가 이거 할 때 예를 드는 게 이제 밥 존스라는 근본주의 대학에서는 2000년까지 인종 간의 데이트를 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 간의 데이트가 허락해 된 게 2000년이에요. 근데 그 인종 간의 데이트를 허락하지 않았던 교칙이 있었던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에 쓰셨던 것처럼 서로 다 구별되어서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같이 데이트라는 거는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식의 이 정당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조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정 교수님께서 풀어가시는 이 구약신학의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예, 우리 팔복책 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신다면? 아니 뭐 제가 1년 동안 그 나름 고민하면서 쓴 책이니까요. 좀 그래도 많이 봐서 읽어주시고, 또 사실 제가 이 안에 제가 나름대로 약간 실험적인 신학적 제안들을 한 것들도 있으니 그게 얼마나 타당한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래서 좀 많이 읽고 야, 좀 다른 생각을 해라, 아니면 이런 생각이 공명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구입하셔서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페이스북 같은데 감상들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저는 정 교수님이랑 2002년부터 알게 돼서, 유학 시절에 알아서 지금까지 뭐 20년 된 셈입니다만, 하여튼 정 교수님의 최대의 장점이 저는 덮어서 그냥 뭐죠? 후려쳐요. 대충 이렇게 생겼으면 싸잡아서 후려치기 뭐 이런 거라면, 정 교수님은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본문에 대해서 훨씬 더, 저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이 세밀하기 때문에 전 논증이 훨씬 더 탄탄하다, 저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찬찬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이 지난 1년 연구전 동안 하신 또 하나의 작업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 우리 지도 교수님이셨던 존 바튼 교수님의 성서의 역사라는 책, 우리 박규태 선생님이 번역하셨고 정 교수님이 감수 하시면서 이 뭐라고 좀 글을 소개하는 글을 쓰신 것이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해주시죠. 아, 제가 해제라는 뭐 이름으로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 해제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한 성서의 모든 것입니다. 아, 모든을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책도 사실 저자는 이제 모두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약간 독서 같은데 사고에 훈련받은 분들이다라고 조금 제안을 하긴 하지만, 저는 그냥 모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러고 보니 네. 이거 찍기 전에 아까 점심 먹었는데요. 돈가스 집에 가서도 모든 돈가스 있냐 이러더라고요. 아, 이게 일관되군요. 오케이. 네. 온 세상을 위한 돈가스. 네. 그런데 그 흥미롭고 감사하게도 류호준 교수님의 추천사에도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성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어왔는지에 대한 성서에 관한 모든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정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읽지는 못하시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내서 쭉 읽으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좋은 음식의 재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성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 아니건 접하는 그 출처들이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의 형성이라든지 사본에 관해서 다빈치 코드 읽고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자료 말고 정말 정제되고 학문적으로 어떤 게 가장 주류 의견인지, 어떤 논의들이 동의가 되고 있는지, 어디가 또 논점인지들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글이라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좀 고민될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보다 좀 낯설게 느낄 만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지 못한 정보일 수도 있고, 이 정보들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보를 새롭게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읽으실 때 약간 편견 없이 정보들은 잘 소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책은 그런 정보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토대로 저자의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장이 이 정보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설득력 있는 것인가는 읽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이라는 게 뭐 100% 다 맞거나 100% 내가 다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화 상대자다. 근데 이 대화 상대자가 조금 난해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대화하면서 배울 건 굉장히 많고 내 스스로 생각도 깊어지고 예리해지고 폭넘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들 좀 기대해 주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해제를 썼던 거는, 사실 이 책에 관해서 제가 해제를 쓸 거다라고 이제 지도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메일로 이제 감사하죠. 약간의 걱정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 책에 나와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잘 칭찬받는 아주 좋은 수용 좋게 받아들여졌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신학적 상황에서는 의외로 이렇게 굉장히 적대적으로 혹은 이렇게 좀 적대적으로 혹은 굉장히 비평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한국의 분위기가 만일에 미국하고 비슷하다면, 제가 지도 교수님, 이 저자와, 이 저자분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걸 해제를 쓴다든지, 이러한 관련성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약간이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만일에 그런 게 예상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제를 쓰면서 반박하거나 이건 아니라고 틀렸다고 얘기해도 다 된다, 라고 이제 걱정해 주셨던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익숙한 이해와 좀 다른 결론들을 내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결론에 이르렀던 근본적인 동기나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소위 복음주의자들의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읽는 다르지 않다. 성경에 대한 정말 무한 존중, 본문에 대한 무한 존중, 본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 노력이, 그 접근이 이러한 결론들을 내기도 한다라는 그 공통점을 좀 찾아보고 강조를 드렸으니까요. 과연 똑같은 전제나 태도를 갖고 본문에 들어가는데 어느 지점에서 나랑 생각이 갈라지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부분들은 여러 학자들이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한 거라, 아주 날카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라고 이제 따라가게 될 가능성 높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 교수님이 쓰신 해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았더랬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게 아주 쉽게 또 중요한 점들을 정리를 해 두신 것이 있어서 그것도 꽤 유익이 되는 글이다 싶고요. 정말 이 성경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이 어떻게 지금까지 라는 점에서 표준적인 책으로 꼭 간직할 만한 책이다 싶습니다. 굉장히 교과서 같은 그러니까요. 책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저자 교수님도 이게 나의 정보를 담고 설명을 하지만 동시에 내 주장이 담겨있는 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모든 교과서가 그냥 객관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만한 내용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저자의 시각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 그런 면에서 독특한, 그러니까 설명과 주장이 같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그럭저럭 우리가 정 교수님 모셔서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럭저럭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야부리야부리 하는 시간으로 가려고, 뭐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갈 때가 아니군요.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책은, 책의 제1되는 소명은 읽히는 게 아니라 구매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의 제1되는 소명을 이렇게 성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집안에 있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책은 언젠가 읽을 것을 기약하면서 사는 것이 이 책의 소명을 이루는 길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책은 언젠가는 정말 성서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궁금한 일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이제 주문하지 마시고 미리 꽂아놓은 데서 딱 뽑아서 그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면 된다. 그렇죠.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 다시 한번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팔복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한은 팔복을 안 그냥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궁금해도 팔복은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안 궁금해도 성서의 역사도 기본.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뭐 정말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아, 그리고 이제 책 제목이 성서와의 역사인데 영어로는 History of the Bible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목 자체부터 뭐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해제의 첫 단락이 성경인가 성서인가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라든지 책을 보시면서 느끼실 만한 질문이나 뭐지 싶은 것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드실 만한 것들을 좀 다루어 놨으니까 뭐 하지 한번 쭉 보시고 책 보시면 기회 되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정 교수님 1년 정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캐나다 돌아가십니다. 뭐 돌아가셔서 많겠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실 월요일이 아니죠. 다음 6일부터 이렇게 되는 학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뭐 일단 강연 수업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저희 뷰와 성서 유니온이 또 협약을 맺은 게 있어서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뷰가 지금에 있는 프로그램들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새롭게 성도님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1년 나올 때 9권을 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도 계속 등에 짐을 지고 가서 12월도 있고 1월도 있고 또 마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 모든 일을 하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아하. 정 교수님이 언젠가 이 한국에 저랑 같은 학교 외신에 같이 계실 때도 있었는데 그때 언젠가 운동을 겁나 빡세게 해서 몸이 완전히 슬림슬림 게슬림 뭐 이러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에서 연구년 한 학기를 줘서 영국에 가가지고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한다고 하면서 그 학교에 있는 이제 운동 그 짐을 200일 정도 매일 당기면서 내 몸을 다 빼고 나름대로 이렇게 식스팩도 만들고 머리도 좀 기르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1년 나오면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책을 9권 쓴다면 근데 제가 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시작할 때는 9권 쓴다는 말이 좀 한번 두고나 보자 이랬지만 아직도 못 썼는데도 9권 얘기를 하다니 이제 1년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옛정이고 첫정이 첫정인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각 단체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소명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느헤미야는 가장 느헤미야답게 계속 잘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위에 연관해서 김근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뭐 아까 적용하면 그냥 김근주는 김근주 같겠는데요. 뭐 더욱 건강하시고 뭐 건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신데 사실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훅 갈지 모르니까요. 아 이건 뭔가요? 협박이 이거 뭐 저주인 건가요? 늘 훅 간다 너 이거죠? 늘 아니가 늘 건강하시라는. 아 그렇습니다. 약간의 훅 간다 깔려 있는 건강하시라 나는. 그리고 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좀 더 온화한 언어 생활 뭐 이런 거. 온화한 언어 생활.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우리 조선민 교수님 제가 정 교수님이랑 이렇게 정 교수님 책을 가지고. 이렇게 북토크 비슷한 걸 가진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 교수님이 책을 잘 안 냈기 때문에 이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정 교수님 책이 나오면 꼭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너무 아쉬운 건 너무 죄송한 건 정 교수님이나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게 제가 이 책을 못 읽고 해서 너무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만 다음번에 꼭 제가 한번 숙독하고 그 다음에 책 내용으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전선민 교수님이 캐나다에서도 열심히 좋은 활동들을 잘 이어가시길 그리고 뷰가 날로 번성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 박수로 이 모든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